참, 그거의 차이죠. 서로 말만 떠들어대다가 실천을 못하는 쪽이랑 말하고 실천하는 쪽의 차이가 또 늘어났죠. 불과 물이 아니라 기름이랑 물 아닌가? 불이랑 물은 섞여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랑 물은 섞여지면 불이 꺼지기라도 하니까. 근데 기름이랑 물은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결국 못 합쳤어. 그래가지고 3.1절 기념식 때그 뭐냐 이제 이번에 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념식 했잖아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박물관 이번에 기념관 문 열어가지고 그 오늘부터 이제 일반인 공짜 입장이 되는데 그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일반인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를 행사장에 일단은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는 못 가고 그 안철수 후보는 거기 갔고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갔대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그 동네 사람이잖아. 동네 사람이니까 성당 아마 교적도 같은 동네일 거야. 그 지역구가 같으니까. 그래서 가서 인사하러 갔어.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아저씨 인사하러 갔는데 안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그냥 앉아서 악수만 받아줬어. 근데 송영길 대표가 가니까 안철수 대표가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어요. 그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뉘앙스 같아. 그래도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 후보나 신 후보한테 뭐 나중에 연립정부 같이 하자 뭐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기 때문에 말이라도 고맙다 이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근데 일요일에 일단은 더민주는 행동을 개시를 했잖아. 더민주는 일단 행동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더민주 대표랑 국힘 대표를 맞이하는 태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거는 솔직히 누가 봐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데, 사람이 좀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사할 때, 정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인사하기 싫은데 인사하러 온 사람이 있잖아.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다 갈려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동결됐고, 어떤 데서는 전화 면접에선 역전하고, 뭐냐, 다 달라. 다 달라가지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라고 볼순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표본도 다 달라요. 표본도 다 다르고, 그래도 그 기계로 물어보는 그 ARS는, 기계 목소리 하고 딱 끊어버리는데, 전화 면접은 그 자동으로 녹음된 목소리가 아니고, 직접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그거 어떻게 끊어? 그 사람들도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감정 노동이라는 게, 그 사람들도, 더군다나 이제 그,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콜센터 막 그런 거 일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엄청 조명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일일이 수동으로 얘기하면 전화라도 받아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뭐냐 반응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 윤 후보랑 안 후보는 그래 썸좀 타보려고 했더니 사귀지는 못하고 헤어졌어. 근데 오히려 사실
그렇게 이게 윤 후보랑 안 후보의 단일화 문제 때문에 계속 주목을 못 받았던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가 미팅을 했다는 거야. 썸을 탔어. 손까지 잡대? 손 잡는 거 좋아하대? 참고로 나이는 김동연 후보가 훨씬 형이에요. 1957년생이야.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아. 근데 일단은 김동연 후보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퇴를 바로 발표하진 않았고 오늘 당사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뉴스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선거는 완주하고 나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뭐 연립정부에 참가를 하는 거겠고, 아니면 아예 후보를 사퇴하고 유세를 도와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설 수도 있다. 아니면 사퇴만 할 수도 있다. 그 어쨌든 길은 세 개예요. 후보만 사퇴하거나 사퇴하고 유세까지 도와주거나 일단 선거는 완주하고 그 다음에 플랜 이어가자 뭐 이런 거거나 일단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용재는 인쇄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지. 선거 그 투표지에는 그거 자체는 어차피 사퇴라고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돈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거죠. 투표소마다 안내문을 추가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김동연 후보가 2022년 3월 2일부로 후보에서 사퇴했으니 이쪽에 찍으면 무효 처리가 된다. 라고 안내문 A4 용지 크기로 아니다. 한 A3로 할라. 어쨌든 뭐 아니면 최소 전지로 뽑을 거잖아. 근데 그럴 거면 안 나왔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상황은 어떻게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선거를 나오는 거는 보통 군소 후보들은 그 정치계의 자신의 뜻을 그렇게라도 던지는 방법이 대선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어. 국회의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군소 후보들이 나오는 거야. 허경영 후보 봐. 그 나이 되도록 계속 대선 도전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단일화와 관련돼서는 그거죠.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합치자고 제의한 쪽이면 좀더 공손하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사람 대하는 자세가? 네. 아니었죠. 뭐, 그래. 검사 시절 때 어땠는지는 내가 못 봤으니까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얘기 안 하는데, 태도가 좀 문제였어. 사람 대하는 태도가 좀 문제였다. 물론 이제 김동연 후보 자체의 지지율이 진짜 거의 소수점일 거예요. 군소 후보들이 지지율 1%가 되기는 되게 힘들어. 1% 넘기가 힘든 군소 후보들인데 일단 그래. 김동연 후보 자체의 지지율이 뭐 이재명 후보한테 흡수가 된다고 해도 엄청 그 자체는 미미할 거예요. 그 자체는 미미하겠는데 중도층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른 당이랑 연립정부 행보를, 진짜로 실행에 옮기는구나. 그게 지난 일요일부터 보여줬죠. 일요일부터 일단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당론이 채택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나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거기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된 거고, 그 연립정부 구성에 가세를 하게 된 거고 새로운 물결은 일단 더민주랑 연립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을 합당한 건 아니야. 이거는 당에 대한 합당은 아니에요. 당은 살려주자는 거야. 그 당의 힘을 키워주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아마 후보 사퇴는 안할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는 안할것 같고, 만약에
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은 못 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는 할것 같기는 해요. 윤석열 후보한테 저렇게 상처를 먹었는데 다른 쪽이라도 붙을 거 아니야. 합당은 안 하겠지. 이미 그쪽에 의석이 170석, 180석인데 거기서 또 합치면 200석대라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이 다른 당이랑 협치를 못할 것 같아. 지금 다른 당이랑 협치를 하려면 일단 좀더 낮은 자세에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일단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 좀더 공손한 자세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래 이재명 후보야 뭐 김동연 후보한테 뭐 자기보다 형님이니까 뭐 먼저 다가간 것도 있겠지. 그러긴 하겠는데 일단은 사실 그 계속 좀 연락은 주고 받았을 거야. 그 한판 승부에서 토론 둘이 티키타카 했던 이후로 그 토론을 되게 자주 했을 거예요. 물론 나도 그 한판 승부를 나중에 아, 나 그날 생방송 봤나 아니면 다시 보기 봤나 어쨌든 그랬어요. 생방송을 보든 다시 보기를 보든 했는데 두 후보가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미세한 차이를 빼고는 결이 비슷한 후보들이었잖아요. 결이 비슷한 후보들이어서 그랬는지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됐고 결국은 저렇게 됐잖아. 결국 미팅했잖아. 선거운동 기간에. 저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렇게 포스터까지 나오고 저렇게 합친 거는 우리 거의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포스터까지 나오고 저렇게 합쳐진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뭐 어쨌든 좀 예전에 비해서 이 약간 협치의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이 보여요. 사실 그래 문 대통령도 어떻게 협치를 해보려고는 했어. 근데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 너무 각자의 길을 너무 다 갔지. 그 박근혜 씨가 잘리고 나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정당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난번엔 그렇게 됐지.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되고 나서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어쨌든 뭐 당론을 서로 맞춰보려는 그런 모습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번 총선 이후 다시 깨졌지. 어쨌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 중한 명이 사실 윤석열 후보지. 그러니까 그거야.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 없는데 사람 몇명 잘못 고른 게 네. 근데 그게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을 수도 있고 참모들이 추천해 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약간 행보들이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동연 후보하고 미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퇴는 안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를 한건 아니고 오늘 이제 새로운 물결이 이제 당 입장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오늘 당 입장에서 발표는 할 거지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만 보면 단일하잖아. 그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게 만약에 이게 안철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하면 단일화까지는 안갈 수도 있어요. 단일화까지는 안 가고 일단 선거 해보고 선거 끝나고 뭉치자. 약간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겠지.
선거는 일단 완주하자 하면 서로에 대해서는 디스를 안 하게 되지. 연립정부 하자고 이미 합의를 본 이상. 안 그래요?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 이제 앞으로 유세 현장에서 서로를 디스는 안 할걸? 김동연 후보가 완주한다고 쳐도 아마 본인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디스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약간 그게 있겠지. 근데 김동연 후보 정도의 그 군소 후보가 합친다, 이 연립정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 김동연 후보한테 표를 주려던 정말 소수의 유권자들이 단일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새로운 물결에서 그 당의 입장을, 그러니까 그 선거를 완주할지 어떻게 할지의 여부를 확실히 정해줘야지 유권자들이 혼동이 안 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이미 투표함에 표를 넣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외국에서 그 9번 김동연 후보한테 표를 넌 이 유권자들의 표는 그 표들은 어쩔 수 없이 사표가 되긴 할 수도 있어. 사퇴하게 되면 사표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당선이 되려면 합쳐져야 되잖아, 표가. 근데 이게 그거야. 이미 이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미 투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친대, 단일화한대 하면 1번이랑 9번을 플러스로 합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표는. 9번 표, 그 외국 사람들 찍은 표는 이미 사표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노리는 거는 그거였지. 그래, 김동연 후보의 표를 합쳐도 사실 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아지진 않아요, 군소 후보들은. 하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그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후보 연립정부 그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네? 진짜로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네? 플랜 짜고, 연립정부 플랜 짜고 있네? 이것까지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야. 저기 일요일에 그 당론 채택 그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다른 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당이랑 국민의당이 지적하는 거 그거였죠.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고 끝날 거냐 하는데 이미 두 번 보여줬어. 이미 두 번 보여줬어. 물론 이제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긴 한데 벌써 이미 두 번을 보여줬다는 거야. 이게 부동층들이, 그러니까 좀 그 중도층들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는 협치를 시도하고 있네? 그럼 도와줘야지 하고 표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이재명 후보는 그것까지 바라보는 걸 수도 있어요. 단순히 김동연 후보의 표만 합친다는 게 아니지. 중도층 거 갖고 오려고 약간 이거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치, 선거에서 이기려면 일단 표는 노려야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죠. 이전까지의 후보들이랑,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 정치인 행정가들의 공약 이행률이랑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률이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약 이행률을 뭐 많아봤자 뭐 60% 70% 넘기기도 힘든데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경기지사 평균이 95%야. 그러니까 애초에 허황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본인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부를 다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통합정부는 합의가 됐다.
연립정부는 합의가 됐는데, 그, 단일화는 모르겠다. 마포구의 한 디저트 카페, 그, 공덕시장 쪽이었고요. 저기, 거기였어요. 그, 공덕역에 이마트 있거든요. 그 이마트 쪽, 그 앞에, 뭐, 어쨌든 뭐 카페가 하나 있나 봐. 나 거기까지는 내가 안 가봤는데, 그 카페까지는 안 가봤어요. 이마트는 가봤지만. 딱그 인터뷰하는 위치 보니까 어디쯤인지 알겠더라고. 지금 협의한 게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다안 채운다는 거야. 개헌할 거라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그 다음 이번 지방선거 말고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 대통령 같이 뽑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랑 대통령이랑 취임 날짜가 맞춰지는 거지. 아니면 지방선거 일정이 좀 조정될 수 있어요. 보통 지방선거가 6월에 하고, 그 자치단체장 때 임기가 7월 시작일 거야. 근데 대통령이 7월에 취임을 하려면 지방선거 일정이 좀 바뀌어야 될 수가 있어요. 한 5월쯤에 선거하고, 그러니까 한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개월 정도 줄일 거야. 그때까지만 하는 거지. 좀 되게 특이하게 한 10개월 정도 줄이고, 그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으로 고정하는 거야. 어쨌든 아예 개헌을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고, 그래서 아예 제7공화국으로 개헌을 하는 거야. 어쨌든 취임 전에 국회 제출하겠다. 굉장히 인수위원회 때 아예 이 일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되면 2026년 대통령 선거 겸 지방선거로 통합이 되는 거야. 대통령 선거 겸 지방선거에서 아예 두 선거가 이제 시기가 조절이 되겠지. 시기가 조절이 돼가지고 쫙 바뀌는 거겠지. 근데 오히려 같이 하면 선거날 하루를 합칠 수 있잖아. 돈 자체는 절약이 될 거예요. 선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 자체가. 비용 자체는 절약이 되지. 물론 그날 투표용지가 한몇 장씩 되겠지만, 머리는 아플지 모르겠는데, 그한 번에 몰아서 선거를 하니까, 그럼 이제 그거지. 그 4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되는 거야.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래서 4년에 한번 대통령 자치단체장 하고, 중간에 끼는 2년에는 국회의원 뽑는 거야. 미국이 2년에 한번 선거하는 게 그거죠. 하원 임기가 2년이에요. 하원 임기가 2년, 대통령이 4년, 상원이 6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선이 없을 때 하는 선거를 하원이랑 상원, 아니면 하원만 뽑기 때문에 그때를 보통 중간선거라고 하는 거야. 사실상의 중간평가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총선이 중간평가가 되는 거야. 이리 되면. 어쨌든. 그러면, 그치.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는 60이야. 이번 대통령까지는 60이고, 그 다음 개헌은 그 다음 대통령부터 대통령제를 바뀐 거기 때문에 선거제는 바로 바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는 바로 바꿔요. 그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의원 의석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 1번당 2번당 둘이 독식하는 자치의원 둘이 독식하는 그거 없애는 거는 빠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꾸는 거고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는 촉박해서 못 바꿀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만약에 그 개헌 통과되면 그때 같이 바뀌는 거겠지. 그리고 근데 이번 개헌이 되면 그게 포함이 되죠. 국회의원 그 3선을 초과할 때 무조건 한 번 쉬라고 하죠. 그러니까 3선 초과 금지가 아니고 3선 초과일 경우 연임 금지예요. 그러니까 그거지. 세 번까지는 연속할 수 있고 한 번 쉬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야. 한 번 쉬고는 다시 세 번까지 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자치단체장이 그러지. 지금 자치단체장이 그래요. 다른 지역구? 글쎄. 근데 모르죠. 대신에 비례대표도 못 나가겠지. 어쨌든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하게 서로 서먹서먹하지. 서먹서먹한데 근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헛소리는 잘 안 해. 그렇게 외치고 다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해야지. 한다고 했으니 해야죠. 어쩌겠어. 본인이 내뱉은 말인데 해야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한대잖아. 한대니까 뽑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죠. 솔직히 더민주가 사람이 변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리더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딴 사람이 오니까 그동안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못했던 거를 그 자치단체장만 하다 보니까 이 당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후보가 이건 내가 그동안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꼴 됐잖아 하면서 결국 대통령 후보 되니까 움직이는 거 봐. 좀 늦기는 했어. 늦게라도 하는 게 어디기는 해. 왜냐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실행을 안 했으면요. 그 어느 후보도 이거 안 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 어쨌든 김동연 후보는 정말 구국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 김동연 후보. 몰라. 아마 연립정부 구성한다 하면 일단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최소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확보. 근데 이제 국무총리도 그 전까지는 대통령 지명제였는데 이제 국회 추천제로 그것도 개헌한다고 하니 이번부터 바뀌려나? 그러면 국회에서 김동연 후보 어차피 더민주가 170석이지 추천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170석이네. 일찍 은퇴하고 싶겠어.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요. 전직 대통령은 이제 그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본인이 그 생활하는 그 지역 생활을 위해서 그 봉사할 수는 있지. 그 지역사회를 봉사를 할 수는 있으니까 공직이 안 나가더라도. 왜냐면 전직 대통령의 이름으로 뭔가 사업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전직 대통령이 그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뭐좀 하고 싶다, 응?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 국가가 해줄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이름으로 뭐 사업, 자선 사업 이런 거 한다면 국가가 해줘. 뭐, 그럴 수는 있지. 어쨌든, 그리고 솔직히 김정주 이사는 갑작스레 아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지금 이번 대선에서 그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행동을 안 하느냐. 그 차이로 지금 이 이제 여론 지지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아마 오늘 밤 토론회 때 아마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김동연 후보랑 그 연립정부 합의하셨던데 저희랑도 나중에 그 같이 정부 구성 같이 하실 거죠? 아마 이런 질문 나올걸? 그 사회 파트기 때문에 그 이제 사회적 갈등 합의 뭐 이런 것 차원에서 아마 질문이 나올 거야.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졸라게 까겠지. 특히 안철수 후보 졸라 상처 먹어가지고 복수하려고 깔 거야. 참고로 나는 보통은 정말 투표소 가기 몇분 전까지 결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나 일요일 밤에 정했어. 나 일요일 밤에 정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바로 사전투표 갈 거예요. 그 일요일 밤에 그 뭐냐 금요일에 토론회 했었잖아. 그 금요일에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거 바로 일요일에 그 의원총회 소집시켜서 행동으로 옮겼지. 어쨌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보고 나서 저 사람 진짜 하는구나 를 봤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서울에서 사니까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내가 몸으로는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론 그래. 난 서울 사니까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일 때를 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학생 시절이긴 했지만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일 때 모습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 뭔가 잘 실행을 해. 근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은 서울 행정이랑 다르다는 게 너무 격차가 컸어. 근데 그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일단은 몰라 이명박 씨보다도 시장 시절의 그 공약 이행률보다 훨씬 높았을 거야. 솔직히 정말 95%의 공약 이행률이면요. 이거 정말 어쩌다 한번 정말 극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엔간하면 다 한다는 얘기거든. 극도의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 한다는 얘기거든. 어쨌든 그 행동력을 보고 나는 그냥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약은 딱 하나 봤어요. 기본소득. 그거 하나 보고 다른 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 거의 다 거기서 거기거든. 다 그냥 말 이만큼 바꿔서 그 차이거든. 그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공약들이 차별화가 없어. 기본소득 말고 뭔가 차별화가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 그거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실천의 문제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그래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이재명은 합니다. 갈 때마다 외쳐요.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실행력이었거든.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제일 큰 강점을 부각을 시키는 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나 이제 그쪽도 유세 영상 다 봤어요. 봤는데 어퍼컷밖에 생각이 안 나. 그냥 뭐 정말 너무 감정 섞인 말. 그러니까 감정 섞인 말 때문에 솔직히 듣고 싶진 않잖아. 옛날 선거 때도 진짜 절레절레.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촌에 안간 거야 어제. 집에서 가까운데 신촌 안간 거야. 그 사람이 부자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내가 부자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봐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 정서적으로 이게 이건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명동에 백범의 증손자가 나왔더라. 명동에 백범의 증손자가 나와서 그거 그 뭐냐? 경우에 따라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 얘기에 분노를 했다고 하더라. 그건 나도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개입을 해서 일어난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청일전쟁? 중국이나 일본에서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어. 우리나라만 짓밟혔어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 그거를 보고도 그 발언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게릴라전 때문에 그 고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러시아는 막상 침공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막상 국민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저항을 해. 그리고 지금 뭐냐 다른 나라들이 다 러시아 제재 들어갔죠. 방제에도 썼지만요. FIFA에서도 러시아 제재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그 FIFA 월드컵 그 유럽 플레이오프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 실격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러시아가 들어갈 자리에 그 유럽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 따라서 그 대체 출전한 나라를 안 뽑는다면 폴란드 부전승이에요. 러시아랑 폴란드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붙을 예정이었는데 아주 피 튀기는 그 동유럽의 한일전 같은 관계였는데 폴란드가 일단은 뭐냐, 대체 출전하는 나라를 안 뽑으면 폴란드가 부전승이 되고요. 이제 좀 불쌍한 건 그거예요. 우크라이나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권을 할지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요쪽 조 플레이오프에 들어갔고, 러시아가 이쪽 조 플레이오프에 들어갔는데, 러시아는 일단 실격이거든요. 일단 러시아는 월드컵에서 이제 예선에서 실격이 됐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 따라서 차순위 팀을 올리지 않는 이상 폴란드는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 부전승이 돼요. 폴란드 개꿀. 뭐 대체할 팀이 올라오더라도 한급 낮은 팀이 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갑활용만이라 이게 좋은 게 아닌 게요. 요즘은요,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가면 시가지 전투 배우잖아요. 예비군 훈련에 시가지 전투 그게 왜 있겠어? 그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공중폭격 아니면 기갑화력 이런 거에 약점은 그거예요. 틈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 전투에서 시가지 전투 배운 거잖아. 개활지? 하지만 키예프 이런 데도 대도시예요.
우크라이나도 대도시 몇 군데 있어. 그런 데서 쉽게 함락을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넘버 2 도시 함락 못했어요. 격퇴됐어. 그러니까 요즘 시가지전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냥 위에서 폭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에너미에이터 게이트 봤죠?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이긴 게 그 공교롭게 같은 이유예요. 시가지 전투에서 이긴 거야. 물론 몇 달을 졸라게 끌었지만, 독일이 그거를 못 버틴 거야. 그 와중에 혹한기가 된 거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러시아가 자기네가 그 스탈린그라드에서의 그 입장은 그 반대로 됐더니 자기네들이 그 시절 생각을 못한 거야.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바로는 우리 핵 꺼낼 수도 있다는데, 핵 꺼내면요 결국 지들도 오염돼요. 이웃나라에다가 핵 떨어뜨리면 결국 자기네 나라도 방사능 오염되는 거야. 거기에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1990년대 초반에 방사능으로 한번 피폭된 지역 있잖아요. 체르노빌. 맞아요. 그 러시아 군인. 엄마, 나 전쟁인 줄 몰랐어. 하고 전사일 때잖아.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이게 원래 짧게 녹화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분량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거 그냥 그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릴게요. 본 채널에 안 올리고.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릴 건데, 뭐 어쨌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그렇게 지금 잔혹한 실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그런 공포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에서 그렇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더 공포를 느끼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곳을 건드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3.1절 직전 주말을 앞두고 있었던 토론회였어요. 시기도 나빴죠. 근데 딱 요 3월 초에 대선하는 거 의외로 그 국민들 관심도 집중시키기 딱 좋다. 선거 유세 기간에 딱 3.1절이 있네? 시기는 의외로 괜찮다. 3.1절 때. 3.1절 때 딱 사람들 집결시키기 딱 좋아. 선거 시기가 의외로 괜찮아졌어요. 박근혜 씨가 한번 잘리는 바람에 선거 시기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긴 한데. 박근혜 씨 덕분에. 우리가 잘못 뽑았던 그 박근혜 씨 때문에 선거 시기가 바뀌어버렸는데, 그 박근혜 시기가 3.1절 끼고 유세하네. 그래서 3.1절 때 딱 국민들이 뭔가 관심 갖기엔 딱 좋아요. 3.1절을 하면 대한민국 역사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 딱 두 개가 있죠. 3.1운동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에. 그 두 가지를 두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 말고 대한민국 정부 역사. 대한민국의 연호는 1919년부터예요. 그래서 올해 2022년은 대한민국 104년이에요. 북한은 못 믿을 것 같다고? 솔직히 그럴 순 있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 간 갈등, 이게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랑 통일을 한다고 해서 한동안 있을 수 있어요. 좀 우려되는 건 그거야. 사실
지방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뭐 남부 수도권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결국 이게 일단 통일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일단은 이 남쪽부터 그 남한부터 각 지역별로 격차를 없애놔야 한번 해놔야 나중에 북한도 그렇게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야. 북한 사람들 민심이요? 동북공정을 북한이 안 배우는데? 동북공정 북한이 안 배워요. 내가 이제 사학과 전공이니까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를 배운 적 있어요. 역사학. 역사가들, 사서, 뭐 이런 역사를 배운 적 있는데, 북한은요, 북한의 역사서가 있어요. 물론 그 북한의 역사서를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어. 그냥 학술지에서만 봤을 뿐이에요. 조선전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조선전사가요, 분량의 비율이 옛날 역사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빨치산이 한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요따만큼이 북한 생기고 나서의 역사야. 지들도 공정을 하고 있는데 지들이 동북공정된 그 역사를 배우겠어요? 북한도 지들 맛대로 역사를 가르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의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역사 교육마저도 자기들 사상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어쨌든 근데 사실 이 동북공정이 안 좋은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옛날처럼 그냥 가서 대포 쏘고 폭탄 떨구고 그리고 점령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령했다고 자기네 땅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넘어간 방법 있죠? 그 주민투표.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될 것인지 이거 주민투표를 해요. 요즘은 방식이 바뀌었어. 근데 중국은 그 방법을 무시하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네가 편입시키고 싶은 우리나라 역사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 하죠? 우리나라가 팩트로 때리지?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 공정이라는 건, 아니, 동북 공정이라는 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인정이 안 돼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요, 부여 역사로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이 전 세계에서 두 명밖에 안 돼요. 그중한 명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예요. 내가 수업 들었어. 아, 물론 그 사람한테 전공 수업을 들은 적은 없고, 교양 수업은 들은 적 있어요. 그 부여 역사로. 그 단국대학교 그 이종수 선생님이라고 있어. 내가 졸업할 때쯤에 그때 막 조교수, 강사에서 조교수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그 선생님 지금 그래도 한 부교수쯤은 하고 있으려나? 아닌가? 아직 조교수인가? 그래도 조교수 되고 이제 한 십몇 년 됐을 텐데, 이제 부교수려나? 어쨌든, 부교수겠다? 어쨌든 그러겠는데, 한국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부여사 박사는 그분 한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저기 외국 학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그 동북공정과 관련된 사료를 어떻게 그 걔네들의 그 역사서를 갖다가 그 뭐냐 강독 수업을 하더라고. 동북사. 그거 강독 수업을 하더라. 물론 나는 그 수업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선생님이 조교수 된지몇년안돼 가지고 과목 이름을 그뭐그 중국 동북사 어떻게 파헤치는 그 연구하고 그런 과목으로 대놓고 내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예전에 개설된 과목 동서문화 교류사라는 걸로 본인이 들어가 했더니 본인이 동서문화 교류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동서문화 교류사를 듣고 싶었던 사람은 정정을 해달라. 근데 나는 진짜 동서문화 교류를 듣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정정하고 빠져나왔거든. 어쨌든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니지. 그 중국 연나라? 중국 연나라가 요동 요서 쪽이었어요. 중국 연나라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욕은 좀 자제하고 여기 교육 채널이에요. 욕은 좀 자제하고 그 어쨌든 그래서 뭐 하다가 역사 얘기 쪽으로 흘러오긴 했는데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윤 후보가 역사관도 좀 의심이 돼요. 한미일동맹은 또 뭐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고? 역사관부터가 의심이 되는 후보예요. 역사학자로서? 그래요. 어쨌든 나는 그런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이 지지정당이 없는 내가 최소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너무 빨리 정해버렸어요. 투표 열흘 전에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관련돼서는요, 그 역사학자 크리에이터가 누구한테 아니 그 투표할 때그그 뭐냐 정한 그 기준선 있죠? 그거에 대한 정리는 내가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목요일에 사전투표 전날에 그날 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사전투표 전날에 올려놓고 투표하러 갈 거야. 뭐냐? 우리가 투표할 때 생각해봐야 할뭐 내용. 어쨌든 그래서 그거야. 내가 뭐 더민주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냥 후보만 보고 뽑는 거야. 진짜 이번 선거. 에휴.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종수 선생님이 그때 그 뭐냐? 전 세계에서 부여 역사로 박사학위까지 간두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 그만큼 부여 역사로 박사까지 간 사람이 그전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도 구설수에 오르긴 했는데 1번은 좀 그건 있어. 말이 좀 약간 빠르게 헛나와서 그래서 했나? 그 어제 연설할 때는요. 바로 정정을 하더라. 말하자마자 바로 정정하더라. 본인이 그 인지를 해가지고. 그래서인가?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공약을 내세울 때, 어쨌든 말한 거는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지. 그좀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기는 한데, 그
실현 못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은 일단 우리 정권교체 시켜줘.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니네 찍어주면 니네는 뭐 할 건데? 보복? 그 다음에 없어. 그냥 심판만 하지. 그걸 그 심판하는 건 과거 심판이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대비, 다른 데 거랑 별 차별화되는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주가 조작 떳떳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처음에 너무 세게 줬어. 검찰 권한은 너무 세게 줬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검사들한테 너무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들은 많아.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그 변호사 사법연수원 시절 때, 그때 선배 변호사들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강의 왔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변호사.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인권 변호사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제자지. 제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지역 갈등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해서 결국 당선까지 됐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경남 출신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보다 더 짙은 색깔. 경북 출신이지. 경북 시골 출신이지. 그래서인가? 이번에 대구 경북이 예전에 비해서 더민주가 좀 지지율이 올라갔대요. 고향 한 바퀴 돌았더니. 고향 한 바퀴 유세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갔대. 물론 이제 거기서 이기지는 못하겠는데 예전보다는 올랐대요.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이 유독 호남 지역 유세를 좀 그 공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럼 우리도 저쪽 간다. 근데 모르지.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번 정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방해놓은 사람이 윤석열 검사죠. 결국 방해놨지. 내가 그거는 방송 안 봤는데, 지난밤에 더민주가 요새 끝나고, 요즘 더민주 밤마다 그 라디오 방송 하거든요? 나 그거 안 봤어. 그 JMT 시리즈? 그거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제 그 방송 게스트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야. 검사 잡는 매. 추미애. 제주 충청 서울 이긴 후보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있어요. 제주도랑 금산. 금산이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금산이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게 지리적으로 딱 가운데 지역이긴 하죠. 금산이라는 곳이 대전 바로 밑에. 서울에서 거제도 갈 때 중심을 기준으로 보통 저기 진주 가는 고속버스들이 휴게소를 금산에서 쉬어요.
금산에 인삼면도 유교수라고 있어요. 거기서 쉬어. 거기가 이제 그 통영대전고속도로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제일 먼저 생긴 유교소거든. 그래서 거기 인삼랜드 유교소 가면 금산 그 특산물이 인삼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 막 설렁탕에 막 인삼 송송 썰어서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인삼이 토핑돼서 나와. 막 국밥 시키면. 거의 특색이에요. 저기 순천안주고속도로 오수유계소 가죠? 거기 뭐 치즈 들어간 거 있어요. 임시치즈. 막 그런 거야. 아예 그 정, 공주에는 그거 있잖아요. 정한 알밤유계소 있잖아. 밤 들어간 뭐가 있겠지. 어쨌든 금산이 바로미터기는 해요. 좀 지리적으로도 좀 중심지역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그거죠. 그 대통령 후보들이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포스코가 지주사 서울로 오려고 했던 거 철회했죠. 물론 그 서울에 포스코 빌딩이 있어요. 서울에 삼성 그 대치동에 있는데 그 포스코 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포스코 빌딩이 강남에 있기는 한데 거기다가 지주사를 갖고 오려고 했다가 이번에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코 본사는 결국 서울 포항에 남았잖아. 본사는 포항에 남았고 코레일은 본사가 대전역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강남에 포스코 빌딩이 있는 이유는 내가 보기엔 딱 그거 같아. 다른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기에 그 자리가 딱 좋거든. 그래서 막 기업들이 옛날에 막 강남 아니면 서울 도심에 다 본사들 다 몰려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본사들 굳이 도심에 안 박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가는 추세야. 좀 확장 이전. 그 옛날에 서울에 그 은행 옛날 시작했던 건물들 있죠? 요즘 다 거기들 다 본사 아니에요.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본사 저기 남산 3호터널 쪽을 나갔고 그 농협도 본사 저기 서대문이에요. 농협도 본사 서대문이고 다 나갔어. 그 뭐냐 울산현대 그 현대아산이지. 근데 걔네는 그거잖아요. 서울 아산병원이 있잖아. 그래서 울산대학교가 의대가 서울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이거든. 울산대 의대는. 울산대 의대생들은 실습이 서울 아산병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울산대학교가 의대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나 울산대 의대 갔어 하면 어 지방대 갔네? 할 게 아니야. 서울이야. 올림픽공원 옆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냐 울산에 있는 병원이 그거예요. 조그만 병원이야. 그러니까 그 거기다가 그냥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단국대 같은 경우도요. 단국대는 의대가 천안에 있어요.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다 천안이야. 그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단국대병원이 충남권 최초의 대학병원이에요. 근데 대학 그 단국대병원, 치과대학병원 다 천안에 있는데 죽전에 치과병원을 좀 조그맣게 별도로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 죽전 쪽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뭐냐 옛날엔 백병원 하면 저기 명동이었는데 그 지금은 백병원이 본원이 서울이 아니에요. 명동이 아니에요. 그 뭐냐 시명이 고자됐던 그 병원 그 백병원 거기가 지금은 본원이 아니야. 그 백병원도
그 인제대학교 대학 부속이 되면서 인제대학교 어디예요? 부산이잖아. 절대 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제 뭐 대학교 없어요. 그 부산이에요. 그 그래서 부산병원이 제일 커. 그래서 그 뭐냐 이태석 요한세례자 신부님 있죠? 그 지금 선종환 그 이태석 요한세례자 신부님이 그 원래 인제대학교 의대 출신인데 나중에 다시 신학교로 가가지고 의사 라이센스가 있는 신부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료봉사 간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서 학교가 세워져가지고 거기서 그 인제대학교로 유학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의사 돼서 돌아간대. 지금도 계속 인제대로 유학 온대요.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다는 아닐걸? 왜냐면 거기 부산도 큰 시장이라서, 부산도 큰 시장이라서 다 서울로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구가 부산보다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근데 부산이, 아니, 대구가 GDP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번에 그 팩트체크 하면서 광주보다 안 좋다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남권이 옛날에는 의외로 잘 살았었는데, 영남에서도 요즘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해진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남부 수도권 얘기 나온 이유가 딱 그거 같아. 남부 수도권 얘기가 나온 게좀 남쪽에도 좀 그렇게 크게 뭐 유치를 하자 뭐 이런 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직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공기업들 다 지방으로 나갔죠? 아, 코레일은 옛날에 철도청일 때부터 이미 대전이었어요. 그 정부 대전청사 만들어질 때 철도청은 이미 대전에 왔었어요. 대전 조차장 그것만 봐도 알지. 그래서 지금은 아예 코레일은 본사를 그 사옥을 대전역에다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우리나라 철도역 중에 규모는 대전역이 제일 커요. 대전역이 승강장이 제일 커. 실제로 그 정차하는 열차도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동대구역 크지. 그러니까 왜 대전이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경부선이랑 호남선 갈라지는 데가 대전 주차장이거든. 그래서 철도청 대전으로 간 거고, 그래서 코레일 본사 대전역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도 교통에 딱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는 데가 대전인 거야. 같은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원래 본사가 판교였어요. 한국도로공사가 옛날에 본사가 판교였는데 지금은 김천 혁신도시로 갔어. 왜 김천으로 갔겠어요? 경부고속도로 중간 지점이 김천이야. 그래서 글로 가는 거야. 근데 사실 경부고속도로가 정확히 중간점을 뽑자면요, 김천 시내는 아니고 추풍령쯤이야. 요즘은 이제 노선이 좀 직선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확히 추풍령 고갯길은 아니긴 한데 그 추풍령쯤이야. 근데 좀 본사 이런 거 만들려면 도시에다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때마침 김천 동쪽에 김천 분기점이 김천 혁신도시 쪽으로 그쪽 혁신도시 형성됐죠? 그 김천구미역 생기면서 김천구미역이랑 동김천 나들목 그리고 김천 분기점까지 있으면서 그 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가 들어온 거야. 김천 옛 도심은 아니에요. 옛 도심은 저기 그 경부선 김천역.
근데 경부선 김천역도 거기에 아마 리모델링 할 거예요. 이제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이제 경부선이랑 그게 X자로 만날 거니까, 거기 아마 리모델링 할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김천보다는 구미가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KTX가 구미를 통과를 안 하거든? 실제로 구미 행정구역 안 거쳐요? 그래서 김천 혁신도시에다가 김천 괄호치고 구미 괄호 닫고 여기 된 건데, 근데 구미 사람들 거기 안 오거든, 잘. 그래서 이번에 공약 나온 게 KTX 구미 산단역. 물론 그 구미 산단역 위치도 구미는 아니에요. 칠곡이야. 칠곡인데, 그래서 그거는 칠곡도 합의를 좀 봐줘야 돼요. 역 이름을 구미 산단역으로 해준다는 거에. 왜냐면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구미 산단이거든. 거의 대구는 아니야. 어쨌든 근데 거기에다 이제 구미 산단역이 생기면요. 근데 이제 3월에 서대구역 개통하잖아요. 서대구역 경유 KTX는 거기서 출발하고 몇분안 지나서 구미산단역을 또 멈춰야 돼. 지금 KTX가 어떻게 다니냐면 서대구역 그 위치 가기 전에 지하로 내려가거든. 서대구역 가기 전에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서대구역을 멈추려면 그 동대구역에서 그 칠곡까지는 기존 그 경부선을 갔다가 그 경부 고속선 초창기 연결할 때그 들어갔던 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합류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뜯고 냅뒀거든. 서대구역 때문에. 아니야, SRT도 서대구 가. SRT도 서대구 경유 나뉘어. 당연히 나누지, 대구인데. SRT가 경부선 수요가 훨씬 많아요. 경부선은 두대 붙여서 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김천구미역은 구미산단역이 생길 경우 역 이름을 바꾸게 되지. 김천혁신도시역으로 바꿀 거야, 아마. 왜냐면, 그냥 김천역은 워낙에 그, 도심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그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그 만나는 역이니까 거기 김천역 이름은 거기는 울산처럼 만들 순 없거든. 거기는. 그래서 고속철역이 김천혁신도시역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울산도 원래 거기가 서울산인데 거기가 울산역이 된 거예요. 서울산이야, 원래는 거기가. 어쨌든 근데 대신에 거기가 태화강역 바로 윗역이 북울산역으로 바뀌었지. 뭐냐, 원래 태화강역 바로 윗역이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를 북울산역으로 바꿔줬어요. 이번에 새로 뚫으면서 그리 됐고, 어쨌든 그 지역별로 각자 특색들을 다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생긴 제도 중 하나가 특례시예요. 광역시로는 안 올려줘. 그 예전처럼 광역시로 올리게 되면 도행정에서 분리가 돼 버리잖아. 그러면 도행정이 망해 버리기 때문에 특례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시는 조금 행정권은 조금 강해지는데 도행정을 벗어날 순 없어. 더군다나 이번에 그 고양이랑 수원이랑 창원 그리고 용인까지, 용인 이번에 됐나? 어쨌든 특례시 됐잖아. 근데 수원이랑 창원이 도청이, 만약에 거기가 광역시 되면 도청이 나가야 되잖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안 그래도 대구 광역시 돼가지고 그래서 도청이 안동으로 간 거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그 경북은 도청 신도시가 안동이랑 예천 사이에 있어요. 그 충청남도도 도청 쪽 신도시가 그 내포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아마 홍성이랑 예산이랑 그 겹쳐 있을 거야.
전남도청도 목포랑 무안이랑 겹쳐 있어요, 나막이. 도청들이 다 그렇게 겹쳐서 만들더라. 아예 기존 도시 쪽으로 주질 않고 아예 신도시를 만들어주더라. 그 새로 개발한다고. 아니면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신도시들. 그리고 경남도청은요, 그 서부청사가 있어요. 경상남도청은 서부청사가 진주에 있어요. 서부청사 진주에 있고, 전라남도청도 이게 남학에 있다 보니까 그 순천에 동부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준 거야. 그런 식으로 균형시켜준다고 나눠준 거예요. 물론 전남은 목포보다 여수 순천이 인구가 더 많기는 해. 근데 여수 순천이 인구가 많은데 목포까지 가려면 멀잖아. 최소 100km는 가야 되거든. 어쨌든 그리 된 거고요. 어쨌든 다 지역별로 이제 특색을 만들어주는 거야. 경기도도 청사 두 개죠. 그 경기 남부는 수원이 이제 저기 광교 쪽으로 도청 옮길 거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그 뭐냐, 그 광교청사를 아마 안 써봤을 거야. 이제 도지사 임기 전에 사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라 광교청사는 아마 못 써봤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북부청사 의정부. 경기 북부는 의정부로 가요. 예상했지만 의정부더라. 그리고 강원도도 도청은 춘천인데, 춘천이 말이 도청이지. 그러니까 강원도에 너무 서쪽이거든요. 사실 강원도는 좀 큰 도시 하면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개거든. 강릉은 어쩌자는 거야. 왜냐면 강릉이 제일 불쌍한 게 백두대간에 막혀 있잖아. 춘천이나 원주야 뭐 서울로 그래도 교통이 이어져 있다고 쳐도. 그래서 아마 여기 그 잠깐만요, 강원도는 청사 안 나눠져 있나? 어쨌든 그렇게 좀 도청이 한쪽에 막 몰려있고 그런 데는 청사가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상북도도 그 안동 예천 쪽에 도청 신도시가 있는 만큼 그 뭐냐, 아마 김천에? 김천에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그 경북도청 뭐 이 약간 남부 이런 남부청사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김천에 한번 경상북도 쳐보면 안동 그 도청 신도시 말고, 아 경상북도는 아직 따로 없구나. 근데 진짜 그 이재명 후보 고향이 그 안동의 정말 끝동네거든요. 안동 중에서도 정말 그 끝동네의 그 지통마. 거기가 그 예안면이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도산면이 퇴계의 고향이에요. 퇴계의 고향 옆 동네인데 그 거기 그 지통마가요, 그 드디어 그 도촌길이 드디어 길이 포장이 되고 있대요. 아직까지 버스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드디어 버스 들어갈 길이 생기고 있대. 드디어.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았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반갑지. 고향이 좋아진다는데.
어쨌든 그리고 근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도 그 원주역 쪽이 아예 그 혁신 그 단지 하나 생겼고 저기 서원주 쪽에도 원주 기업도시 있거든요. 서원주 쪽에도 그 기업도시 있고 그 지금 새로 옮긴 원주역도 새로 뭐 개발했고 역세권의 힘이지. 물론 서원주는 좀 역세권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러고 이 아마 강릉에 아 강릉은 그거다. 이 강릉은 그 강릉 서쪽이 좀 개발이 되긴 했어요. 근데 왜 지금 강원도에서 복무해요? 근데 사실 어쨌든 그래. 지역 유세 다니는 거. 그 후보들이 이제 전국 투어를 다 하잖아요. 정말 정치인들은요. 대통령 선거 때 정말 이 전국 투어 다 하는 것 같아. 버스뿐이 안 다녀서. 근데 요즘은 강원도도 아예 이병에 각 사단별 그 신병 교육대로 입소하잖아요. 옛날에는 102보 충대에 모여서 갔는데 강원도도 철원 빼고 철원은 옛날엔 306 갔어요. 철원 쪽은 306 갔고 철원을 빼고 나머지 강원도는 102보 충대 모였다 갔는데 이제 102보 충대도 없어졌지. 306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충대 안 거치고 각그 지역별 사단 신병 교육대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무할 자대를 거기 가서 이제 자원분류가 되는 거야. 아니면 기존의 육군훈련소로 가도 돼요. 기존의 육군훈련소로 가도 돼. 육군훈련소에서는 전국 어디든지가. 아, 그리고 뭐 의무병 같은 특수보직들은요. 무조건 육군훈련소 입대예요. 의무병 같은 특수보직들은 다 육군훈련소로 가요. 왜냐면 의무병들은 육군훈련소 갔다가 그 국군 군의학교를 가서 거기서 후반기 교육을 받아. 군의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자대로 가. 아, 근데 예외로 수송병들은 그 육군훈련소까지 안 가도 돼. 야전 수송 교육 학교가 있거든. 야수교라고 하죠. 그래서 수송병들은 그 군사특기 많이 키우기 때문에 수송은 수송병들은 좀 많이 키워서 그게 되고요. 수송병들은 그게 되고 이 어쨌든 그리고 의무병, 약제병 이런 사람들은 그 워낙에 희귀하잖아. 실제로 약사 자격증 있어서 약제병 군사특기 받은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있어. 나는 탄약병이었는데, 난 그냥 306 입대했다가, 나중에, 탄약병 특기는 그 자대까지 가서 생긴 거야. 탄약대대로 가게 되면서 생긴 거. 박현우도 그래. 대대까지 같이 갔어, 걔랑. 걔는 독립중대 가고, 나는 원래 처음엔 독립중대 가기로 돼 있다가,
좀 사정이 생겨서 다시 그 대대참모부로 왔는데, 그래서 나 부대 있었던 데가 거기예요. 지금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서울 나들목 옆에 부대가 있어. 고속도로 옆에가 진짜 나 복무했던 부대 바로 옆에 고속도로 생겼어요. 고속도로 나들목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 생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나들목 바로 옆에는 부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중대가 4개가 있었어. 탄약 중대가 4개가 있었는데, 그 1중대는 영내 탄약고가 있었고, 4중대가 좀 탄약고가 좀옆 동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4중대는 탄약고가 없어졌어. 4중대가 탄약고 없어진 이유는요, 그 거기가 그 원래 이게 탄약고가 따로 그 송우리 쪽에 있었는데, 그 뭐냐 포천 소흐릅의 중심지가 송우리라고 있어요. 근데 그 탄약고 있던 자리가 이 거기에 고속도로가 들어왔어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아니, 거기는 독립중대는 아니고, 그 대대에서 생활하고 탄약고 갈 때만 차 타고 거기 가는 거지. 그랬는데, 그래서 4중대는 없어졌어. 거기가 이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거기 탄약고 위치를 그대로 관통하게 돼가지고, 거기는 탄약고 없었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물론 그 구간은 양주에서 포천 구간만 개통됐어요. 아직은 그 구간은 그 덕정 쪽 이어주려고 거기만 먼저 개통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 박현우가 있었던 중대는 양주 근처야. 지금은 폐역해서 안 쓰는 마전역이라고 여객은 취급 안 하는 역이 있어요. 그 양주역 위에 마전역이라고 아마 그 특수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 있어. 그쪽이 그 박현우 있었던 독립중대고. 물론 위성상에서는 안 보여요. 어쨌든 마전역 쪽이야. 어쨌든 마전역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원래 내가 가기로 돼 있었던 독립중대는 연천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말이 연천이지 소요산역 알죠? 소요산역 바로 다음 역이었어. 초성리. 그래서 그 옛날 초성리역, 지금은 이제 폐역될 예정이에요. 옛날 초성리역의 바로 옆에가 그 독립중대가 있어요. 독립중대는 그쪽에 있고, 그 초성리역 끼고 조금 걸어가면 탄약고가 있어. 정확한 위치는 얘기 안 할게요. 제일 종점역 바로 다음역. 1호선 지금 종점의 다음역인데 조만간 연장되죠. 그 1호선 그 인천에서 소유산 가는 게 이제 연천까지 연장이 될 건데, 아마 그 동두천역부터는 선로가 한 개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연천역까지가 연장이 되는데, 초성리역은 이제 이사가 안 돼요. 그 독립중대 있던 그 옆에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를 좀그 전곡까지가 좀 꾸불꾸불해가지고 전곡까지 직선화시킨다고 초성리역은 이사가고 한탄강역은 없어져요. 전곡역이랑 연천역은 그 자리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제 계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계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듣기로는 동두천에서 연천까지는
별도의 전동차를 셔틀을 시킬 건가 봐. 어차피 단선 운행이라. 거긴 단선 운행이라 셔틀 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동두천역에서 내려서 갈아타든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늘려준다고 해도 의정부 정도까지는 올려나? 왜냐면 인천에서 가는 차가 보통은 아무리 짧게 가도 의정부까지 가요. 인천에서 가는 1호선이 보통 의정부까지를 가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뭐 어쨌든 경인선이랑 경원선을 묶어서 다녀요, 1호선이. 경부선 1호선은 일반 차들은 광운대까지 오지. 일반 차들은 광운대까지 오고, 급행이 요즘은 청량리까지 오죠. 근데 그 방식을 어떻게 가냐면, 경인선이 급행이 구로역부터는 다른 선을 써요. 구로역부터 아예 타는 곳이 바뀌는데, 근데 그 선이 용산역에서 끝나. 그래서 경인선 급행은 용산까지밖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경부선 급행도 그쪽 선으로 와서 용산까지밖에 안 갔는데, 경부선 급행이 구로역부터 일반선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경부선은 급행이랑 일반이 같은 선을 쓰거든요. 왜냐면 안쪽 선은 새마을 무궁화 이런 차들 다 다녀야 돼가지고 거기를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거의 특급 열차가니만 못 써요. 특급 열차라고 출퇴근 시간 한정에서 서울역 지상 가는 급행이 있어요. 서울역 지상에서 천안 신창 급행인데 그 열차 한정으로 수원까지 안쪽 선을 써요. 무궁화랑 같은 선을 써요. 수원까지는. 그래서 금천구청까지가 논스톱이야. 서울을 그냥 통과한다는 거지. 서울 구간을. 어쨌든 구로역부터 일반선이랑 같이 가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부선 급행이 이제 청량리까지 가. 구로역부터 같은 선을 써가지고 그렇게 타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대신에 경부선 급행이 서는 역이 많아졌어. 금정역을 옛날엔 통과를 했어요. 수원에서 안양까지를 안쪽 선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금정역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금정역 정차를 시키겠다고, 수요를 늘리려고 그거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 성균관대 자연 캠퍼스도 필수 정차가 됐어. 급행이. 성균관대 자연계 학생들이 좋아졌지. 왜냐면 성균관대역이 지상서울역 급행 그것만 정차를 했거든요. 급행은 그거 이제 상시 급행으로 바뀐 거야, 그 자리가. 뭐 어쨌든 그러고요. 아니 이번에 막그 GTX 공약들 보니까 GTX A선은 이미 공사하고 있는 거 알죠? 서울역 환승센터 지금 이미 거의 지하에 뚫고 있고요. 그리고 수서역도 지하에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수서역이랑 서울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역이 공사가 좀 오래 걸리나 봐. 삼성역 이제 아예 삼성역이랑 봉은사역까지를 무역대로 있죠. 거기를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용산역이랑 신용산역의 관계였거든요. 삼성역이랑 봉은사역이 거의. 근데 이제 용산역 같은 경우도 이제 신분당선 연결할 때 서로 연결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삼성역이랑 봉은사역도 그 사이에다가 역을 만들어준대요. 거기 공사한다고
원래 거기가 이제 도로 가운데 가로수가 있었는데 거기 뜯었더라. 가로수 뜯었어, 이제. 그 GTX 공사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좀 공사가 늦게 시작됐죠? 거기는 출장이라기보다는 GTX는 그거예요. 그 서울 밖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준고속 급행 열차를 따로 놔주는 거지. 뭐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도 나쁘진 않은 게 서울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뭐 그 점에선 좋죠. 그러니까 약간 스피드는 공항철도보다 조금 빠르다고 보면 돼요. 공항철도가 그역 간격이 길어서 속도가 빠르거든. 공항철도 지하철 타면 속도가 되게 빨라요. 역사의 간격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속도가 빠른데 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수서역 지하는 되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수서역 지하 거기가 제일 일찍 공사를 했을 거야. 근데 거기 수서역 쪽이 일단은 먼저 뚫릴 거야. 왜냐면요. 수서역은 그 SRT 타는 곳은 거기가 선로가 끝나요. 뭐 목포역이나 여수엑스포역처럼 거기에서 선로가 끝나는데 그 인천역처럼 GTX 타는 곳은 따로 분리를 시켜서 그 수서역 사거리쯤에 거기다 만들고 그러면 이제 뭐냐 수서역 남쪽에서 그두 선로가 만나서 동탄역을 같은 자리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동탄역 SRT 멈추는데 바깥쪽에다가 GTX 타는 곳을 만들어요. 동탄역까지를 같은 선로를 쓰기 때문에 선로 공유라서 일단은 동탄에서 수서까지가 빨리 될 거예요. 선로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동탄 수서까지는 빨리 되고, 근데 그거를 지제역까지 연장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운행거리가 길어지면, 사람들 또 미어 터지겠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수서역이랑 동탄역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GTX만 멈추는 역이 두 개가 더 생겨요. 그, 한, 신갈점이랑, 그 성남쯤에 두 개가 더 생기고 그리고 저기 일산에서 서울역 여기도 서울역은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서울역 지하는 공사 들어갔는데 그 저기 공항철도 타는 곳으로 안 가고요. 되게 깊은 곳 지하에다가 한 1호선이랑 4호선이 있는 거기 사이에다 만든대요. 그래서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거기에다 땅 팠잖아. 땅판 자국이 있더라. 얼마 전에 서울역 가봤는데 그 자리를 땅 팠더라고요. 그 버스 환승센터 쪽에 거기다가 만들어 주나 봐. 그래서 거기를 팠고 이제 거기서 연신내역 올라가죠. 그 연신내역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기 한 삼송동 그쯤에 좀 멈춰주고 그 다음에 그 대곡역에서 뭐냐 경의중앙선 서해선 3호선 그것까지 다 환승역 되지. 그 다음에 대화역까지 가요. 근데 이제 대화역은 대화역인데 거기는 좀 역은 킨텍스 쪽을 만든대요. GTX-B는 좀몇년더 걸릴 거야. 그거는 저기 송도국제도시 출발해가지고 송도국제도시 출발해서 그 부천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그 뭐냐 여의도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그 다음에 상봉역 까지는 지하로 뚫고요. 그리고 상봉역 지나고 나서 경춘선이랑 같이 써요. 저기 남양주까지. 마성역까지인가? 어. 상봉역부터는 경춘선 같이 쓴대요. 아마 그 막 일부 뉴스에는 망우역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역 이름은 상봉역이 될 거예요. 거기가 7호선 환승역이라서. 실제로 거기 KTX 멈추는 역도 거기도 상봉역이라서. 당연히 그 지하 깊이 뚫지. 5호선보다 훨씬 밑에 뚫어요. 서울 도심을 5호선이 제일 깊게 가는데 그거보다 더 깊게 뚫는 거야. 대신에 그거예요. GTX 선들끼리는 그 코레일역들처럼 그 막 그 노선별로 타는 역 그 타는 역이 층계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플랫폼에서 그 뭐 같은 플랫폼에서 열차만 바꿔 탄다든지 아니면 같은 역에서 이 안쪽에서 내리면 바깥쪽에서 탈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만든대요. 평면 환승. 거기에 방향만 바꿔 탈 수 있게 만든대. 건너가기만 하든가. 그리고 이제 GTX-C가 저기 수원 출발이지. GTX-C가 수원 출발인데 이것도 지지역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믿거나 말거나고 수원역에서 금정역까지는 1호선 같이 써요. 경부선 같이 쓰고 아마 금정역까지 쓰게 되면 1호선 안쪽선을 쓰겠지. 경부선 안쪽선 쓰고 금정역 그러니까 금정역 가기 전에 그 4호선 타는 바깥쪽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금정역은 그 바깥쪽에서 멈추고 금정역에서 지하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거기서 4호선이랑 같은 선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선으로 바꿔요. 그리고 경로가 바뀌거든. 그래서 인덕원역에서 4호선 환승하고 그 다음에 과천 찍고 그 다음에 양재역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다른 선을 써요. 그리고 양재역 갔다가 삼성역. 그리고 이제 삼성역에서는요 그 왕십리 청량리로 올라가. 왕십리에서 청량리에서 비선 갈아탈 수 있고 청량리역 다음에 광운대, 창동 몰라 도봉산역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겠어요. 도봉산역 그 광역환승센터 있으니까. 그리고 지상으로 빨리 올라오면 창동역에서 올라오고 늦으면 도봉산역. 그래서 그 의정부역, 양주역, 덕정역 한 그 정도 더 멈춘다는 것 같아요. 양주까지가. 그게 C고요. D까지는 일단 계획이 잡혔어요. D는 이제 김포에서. 김포가 그 두 량짜리 경전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포에서 이 뭐냐 저기 임천 검단 쪽을 거쳐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 만나는 걸로 뚫어준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선이랑 만나잖아. 비선이랑 만나는데 열차 자체는 그 뭐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선로 용량이 넘칠라나? 그건 모르겠고. 근데 지금 실제로 삽질 뜬 거는 A밖에 없죠. 애초에 땅 깊이 파는 거라서 좀 오래 걸려요. 깊이 파는 거라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B선이랑 C선의 경우는요. 그 일부 구간을 기존의 선이랑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 선들을 좀 더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뭔가 그
약간 뭐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공사를 해야 돼요. 조금 걸려. 근데 이제 GTX C가 금정역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정역에서 이번에 공약 중에 추가된 게 있죠. 그 수원 가는 거는 본선이고 지선은 그 4호선 자리를 그대로 써가지고 상록수역까지는 가자. 안산. 안산 상록수역까지는 가자. 근데 상록수역에서 끊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상록수역 바로 다음 역이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역부터는 수인분당선이랑 겹쳐요. 그래서 더갈 수가 없어. 거기서부터는 수인분당선도 겹치고요. 그리고 나중에 KTX도 겹칠 거예요. 수인분당선 자리에 KTX가 겹쳐요. 그래서 상록수역까지만 가고 초지역을 못 가. 초지역이랑 송도역을 못 가요. 왜냐면 거기가 수인분당선이 나중에 그 송도역에서 KTX 출발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남쪽에서 출발하는 KTX. 그게 송도역 출발이고 그 다음 역이 월곶역. 월곶역에서는 이제 경강선도 나중에 거기 이제 역쓸 거고 그거 다음 역이 초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록수 쪽으로 안 가고 그 전에 선이 나뉘죠. 그 다음에 멈추는 데가 어천역이라고 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천에서는 거기 멈추고 갈라져가지고 그 옆에가 경부선 KTX 지나가잖아요. 그 선을 거기로 연결시켜준대요. 그래서 인천 출발 거기서 생기는 거야. 거기서 경부선 합류하는 걸로. 경부 고속. 거기서 바로 이제 천안아산역으로 갈수 있지. 거기서 합류하면. 바로 가지, 천안아산역을. 어쨌든, 그래서 GTX C 지선을, 아니, 뭐 뉴스 같은 거다 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이곳저곳 답사를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닌 데가 좀 많아서 이것저것 다본 거지. 근데 이제 요즘 새로 나오는 KTX 있잖아요. 그 승강장 높은 곳도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거. 그리고 낮은 데는 뭐 계단 생기고 그런 걸로 다닐 거라서 좀몇년 기다려야 돼요, 거기는. 되게 오랜 시절 뒤야. 근데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는요, 경부선, 호남선을 따로 편성을 안 하고 오송역에서 앞차 뒤차 나눈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 오송역에서 나눈대. 근데 그거는 그 문제가 있어. 서울보다는 수요가 적을 거니까. 서울보다는 수요가 적을 거라서 오송역에서 그냥 부산 가는 거랑, 그러니까 그뭐 부산이든 포항이든 진주든 그쪽에서 나누고 아니면 뭐 목포든 여수든 그쪽에서 나누고 그렇게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은 그거죠. 동대구나 익산 가서 나누잖아. 서울에서 가는 거는. 동대구에서 부산 포항 진주 나뉘고 익산에서 그 목포 여수 나뉘고. 거기까지 같이 가는데 인천에서 출발하는 건 그걸 오송에서 나누겠다는 거지. 뉴스 보니까 그것도 있다던데. SRT가 전라선 면허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약 중에 보니까 SRT 여수 갈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이 있더라.
그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 이게 왜 나오냐면요. 원래 호남전라선 고속 그 KTX가요. 광주 송정이랑 목포 가는 거보다 순천 여수 가는 게 수요가 더 많아요. 왜냐면 그쪽은 전주, 남원, 순천, 여수거든. 거기 주요 도시들이. 이쪽은 있어봤자 정읍, 광주, 나주, 목포인데. 그래서 이거는 내 경험이에요. 내가 외갓집이 구례고 그 친가 쪽이 여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탄적 있어요. 그 여천역에서 타는 KTX가 자리가 없대. 그래서 그 KTX 앞에 가는 무궁화를 타고 익산 가서 기다렸어요. 환승하려고. 그러니까 KTX보다 먼저 출발하는 거야. 물론 중간에 보내주는 거 없어요. 왜냐면 전라선은 배차가 그렇게 촘촘하진 않아서 뒤에 오는 KTX 보내줄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차를 타고 먼저 익산역에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거를 바꿔 타면 된대.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그 익산역의 시스템이 어떠냐면 여수에서 오는 차가 먼저 와서 앞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1호차부터 8호차까지. 그리고 목포에서 출발하는 차가 그 익산까지 와서 11호차에서 18호차로 바뀌어요. 합체. 그리고 그 승차권 자리가 한 13호차인 거야. 그 차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 여수 쪽에서 오는 차에는 자리 없어. 그러니까 니 저기 광주 쪽에서 오는 차 타야 돼. 그래서 앞차 타고 가서 기다린 거야. 그런다니깐요. 그 정도로 수요차가 있어요. 여수가 그 전라남도 행정 도시들 중에서 여수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2위가 순천이야. 목포 3위예요. 그리고 4위가 광양, 5위가 나주일 거야.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수 순천 인구가 많아서. 그 여수 산단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거예요. 여수 산단, 율촌 산단 이것 때문에. 여수 국가 산단.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SRT 왜안 다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전라선이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뭐 포항, 진주 이런 데보다도. 진주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주는 나중에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이 그 진주로 뚫려요. 김천에서 진주로 바로 가요. 창원 안 거치고. 그러니까 지금 진주 가는 KTX는 그 동대구랑 밀양까지 가야 되거든요. 밀양에서 창원 찍고 진주 가는 건데 나중에 바뀌면 거지. 수서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충주 찍고 문경 찍고 김천 찍고 그 다음에 진주를 간 다음에 창원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편성이 돼요. 그렇게 바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은 문제 없어. 그리고 포항 쪽은 어차피 이제 저기 지금 안동까지 가는 거 있죠? 청량리 안동? 그게 저기 이제 영천까지 연결되면 그거 포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죠. 거기는 해결이 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 SRT 뭐냐 창원 포항 왜안 가냐 그거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다른 대체선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전라선도 대체선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전라선 KTX가 대체선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냐면
어디냐면 그 지제역보다 그 지제역 가기 전에 지제역 가기 전에 그 화성에 양감이라는 동네가 좀 있어요. 그 제암리보단 조금 남쪽에 있는데 그 제암리보다 남쪽에 있는 그 양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경부고속선이랑 서해선이 제일 가깝게 붙어 다니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해선으로 빠지는 선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KTX가 홍성으로 갈수 있어. 그러면 KTX가 홍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홍성, 대천, 군산 하면 거기서 익산역 안 거치고 바로 동익산으로 해서 전주로 갈수 있거든. 그쪽으로 뚫어줄 수 있거든. 서해선 경유로. 그리고 먼 훗날 얘기긴 한데 나중에 새만금 쪽에 그 서해선이 새만금이 연장이 된다 하면 그 군산 새만금 그 다음에 한그뭐 고창 영광 그 다음에 어디겠어 무안공항이겠지. 지금 그 무안공항 얘기 많잖아요. 굳이 그 나주역까지 같이 쓴 다음에 한 평쯤 가서 무안공항 잠깐 돌아주겠대. 한 평까지 같이 간 다음에 무안공항 잠깐 빠지고 임성리에서 다시 만나. 그게 그거 엄청 이렇게 삥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목포, 무안공항, 광주만 이렇게 이어주는 것 같아. 어? 아니, 왜냐면 내가 그 굳이 이거 제가 위조자라고 하면 왜 많은 곳에서 차단을 했을까요? 위조를 했으니까. 위조했으니까. 위조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에요. 여기는 한국이야. 어쨌든 그래서 그 무안공항선 생긴 것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임성리역에서 갈라지는 걸로 해가지고 무안공항 찍고 새만금 찍고 그거 군산역으로 연결시켜주면 거기도 서해선 되는 거잖아. 차라리 그거 만드는 게 낫겠다. 차라리 서해선을 목포에서 출발하게 해줘가지고 그건 먼 훗날의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 그쪽 전남 서쪽은 아마 화물 수요가 많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근데 서해선은 애초에 그 화물 수송 때문에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해선의 주목적은 그거예요. 나중에 통일될 때 대비해가지고 그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그 서울 도심을 안 거치고 바로 일산 쪽으로 화물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아, 물론 서해선이 서울 거치기는 해요. 김포공항. 김포공항 딱 한역 거치기는 해, 서해선이.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 TV did not welcome foreigner 소개를 그 환영을 잘안 해주는 이유 여기도 한국이니까 대균쌤 방송 가면 확인해 줄 걸. 그렇다고 이 시간에 그 대균쌤이 이 시간에 방송을 안 하니 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대균쌤 대균쌤은 영어 방송이니까
대결쌤은 영어 방송이라서. 여기는 한국이요. 그 어학 방송하는 사람들 말고는 외국어를 방송에서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 물론은 나는 가끔 영어는 하기는 해요. 전에 그 대균쌤 방송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때 나 역사 얘기 영어로 한 적 있어요. PPT를 영어로 만들고 대신 설명은 한국말로 했지. 사실 외국에서 아프리카 TV 방송 켤 수는 있어요. 교포들이 켜지. 교포들은 아프리카 TV 하지. 해외 교포들은 하죠. 아프리카 TV 해외 지사 있어요. 교포들 때문에. 나름 해외 지사 있는 거야. 뭐 어쨌든 그러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김포공항역에 서해선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능곡역부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능곡역이랑 대곡역은 확장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고 나면 일단 일산역까지는 같이 쓰는 건데, 그 일단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그 무엇이냐 아이자드 567 에미레스 7AOR 별풍선 10개 선물 204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네 팬카이 고마워요. 네 10개 고맙고요. 아 내가 이거 소리 켜놨더니 사실 그 그래 소리는 그냥 키자. 그 경의중앙선이 그 뭐냐 DMC역에서 화전역까지는 그 뭐냐 요쪽 타는 곳은 그 본선이 쓰고 이쪽 가는 거는 서울역 가는 게 쓰거든요. 그러다가 화전역 지나고 나서 한번 꼬여요. 행신역 가는 선 빠져주고, 그리고 이제 강매역에서는 그 서울역 가는 선이 안쪽선이고 본선이 바깥선이거든요. 근데 그 아마 이번에 그 이제 서울역에서 가는 선이 그 아마 행신역을 갈 때 바깥으로 빠져주는 걸로 바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능곡역부터 경의중앙선이 바깥을 쓰고 서해선이 안쪽을 써요. 능곡역부터는 능곡역이랑 대곡역이 그래요. 서해선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경의중앙선이 바깥으로 빠져. 원래 그 경의중앙선이 그 곡산역까지 같이 쓰다가 대곡역에서 그 용산역 가는 게 밖으로 빠졌거든요. 서울역 가는 건 안으로 갔고. 근데 이제 서해선 용량 때문에 일단 서울역 가는 것도 잠깐 밖으로 빠졌다가 행신역 지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강매역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서해선 쪽 용량을 빼주는 거야. 네, 들어가요. 굿나잇. 그냥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요. 뭐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많이 샜는데, 그 전쟁 때문에 결국은 월드컵도 영향을 미쳤어요. 러시아 월드컵 탈락됐어. 원래 월드컵 플레이오프 진출이었는데 러시아 실격됐어요. 유럽 플레이오프였는데 실격 처리돼서 그 네이션스 리그 차순위 팀이 올라오지 않는 한 폴란드는 첫 라운드 부전승,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 부전승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대체 팀이 안 올라오면 부전승이야.
하필이면 그첫 상대가 러시아랑 폴란드랑 피 튀기는 대결이었는데, 동유럽의 한일전. 동유럽의 한일전이었는데. 꿀잼 경기를 못 보게 생겼어. 폴란드 사람들? 아, 근데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들어오는 슬픈 상황인데. 옆 나라가 지금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뻐하고 있겠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때문에 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것도 불쌍하지. 그래서 지금 유럽의 월드컵 플레이오프가 지금 약간 좀 꼬였어요. 두 개조가 좀 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조는 뭐다? 그 포르투갈이랑 이탈리아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만나요. 각각 첫 라운드 통과하면 포르투갈이랑 이탈리아가 만나. 세 번째 조가 죽음의 매치지. 둘중 하나는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번에 챔스나 유로파요? 영향 있지? 클럽들 빠지지. 클럽들이 빠지죠. 근데 러시아 쪽 클럽이 챔스에 그렇게 상위 라운드에 많이 못 올라와. 러시아 쪽 클럽이. 그 유럽에서 프로리그 규모가 큰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거든요. 그렇게 6강이거든. 러시아는 그냥 나라가 커서 껴주는 거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는 원래 그 유럽 빅5였고, 러시아는 나라 땅덩이가 커서 껴주는 거야. 거기만 좀 억울하지. 클럽들은 실격이지. 뭐, 어쨌든 그리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영향이 미치는 건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 근데 이제 아마 그 챔스나 유로파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토너먼트, 지금 이제 토너먼트 할 시기잖아요. 토너먼트 할 시기니까 실격시키는 걸로 끝내겠지. 토너먼트면. 근데 이제 그 월드컵은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네이션스 리그 성적으로 차순위 팀을 올릴 수도 있어. 아직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차순위 팀을 안 올린다고 하면 폴란드 부전승 처리.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국 사정 때문에 기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꾸 날 수도 있어요. 그쪽 조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클럽 말고 다른 나라에서 뛰던 해외파 선수들로만 경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봉쇄가 돼가지고 걔네들은 총 들고 싸우고 싶어도 우크라이나를 못 들어가거든. 다른 나라 가서 경기라도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금 국대 감독이 다른 나라 출신의 감독이면 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마 못뛸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도 현실적인 문제로 기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에 관계없이 러시아는 실격이에요. 일단 이번 월드컵은. 야, 카타르 월드컵에 이런 변수가 생기네.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기네요.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긴 해요. 옛날에 그 월드컵 북중미 카리브 예선 때 진짜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온두라스. 그러니까 그 맨시티에 우크라이나 선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본인은 우크라이나 가서 총 잡고 싸우고 싶어도 우크라이나를 못 들어가요. 국경이 봉쇄돼서. 지금 국경 봉쇄시킨 이유가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남자들을 못 나가게 막았거든.
계속 국경이 봉쇄돼가지고 그래서 밖에서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조국은 전쟁 중인데 마음 아픈 거지. 경기 제대로 뛸수 있겠어? 마음 아프죠. 어쨌든 월드컵 유럽 예선에 이런 변수가 생겼다. 플레이오프에 변수가 생기면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 폴란드가 좀 수월해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폴란드도 마냥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겠죠? 이웃나라가 전쟁 터졌는데. 러시아 이미 올림픽은 제재받고 있었잖아요. 그 국기랑 국가 못 쓰고 있었잖아. 그 금지 약물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발리에바 같은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바로 이번에 세계선수권 못 나가요. 출전급 박탈됐어. 스케이트 선수도 막 세계선수권 나가고 해야 되는데 다 출전급 박탈됐어요. 러시아 그 선수들이라고 다 출전권 박탈됐어.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라도 나갈 수 있었잖아. 그 올림픽 이런 거 국가 못 쓰고 하니까 이제 개인 자격으로도 못 나가. 잠깐만. 그렇게 되면 패럴림픽 출전권 박탈되겠네? 3월에 패럴림픽 있는데. 패럴림픽은 아예 박탈이네. 출전권 징계네. 바로 징계 들어가죠. 바로 이번 패럴림픽부터가 징계네. 러시아 없이 하겠네. 근데 솔직히 패럴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전쟁도 안 나갈 텐데 무슨 잘못이야? 패럴림픽 나오는 선수들은 군대를 안 가죠. 그니까 면제지 그분들은.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내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지금 이 관계와 관련된 역사 얘기를 지금 컨텐츠 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선 시즌이라서 그래요. 하필이면. 지금 우리나라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그 사심 역사 컨텐츠가 좀 한시적으로 약간 대선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게 역사 컨텐츠를 대선 쪽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 시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이 더 지금 급한 거라. 다른 나라 전쟁이라는 게 국제적인 이슈긴 한데, 우리나라 빼고는 지금 다른 나라 제일 큰 문제가 전쟁이긴 해요, 거기. 우리나라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선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안에 일부터 처리해야지, 뭐, 저기 러시아 제재 뭐 이런 거뭐 서명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 일단은 문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렇고요. 참고로 엊그저께 지난밤에 영상 올라갔어요. 그 지난주에 대장동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 문제에 대장동을 갔다 왔는데. 솔직히 거기 정당하게 돈 주고 집 사가지고 입주한 분들은 뭔 잘못이야. 아니 거기 가봤는데 아직 개발이 좀덜 돼가지고 아직 뭐 대형 마트도 없더라 지금.
아직은 대형마트도 없고 학교는 있어요. 학교는 아마 늦어도 이번 학기부터 운영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3월부터. 아마 오늘 거기 중학교까지 있거든요. 이번에 들어왔어요. 원래 그 동네 학교 없어가지고 다 다른 동네 나왔어야 했는데 이번에 개발된 거 계기로 중학교까지가 들어왔더라. 중학교까지가 들어오고 아직 큰 상가는 없고 편의점들은 좀 있고 맛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답사를 좀 돌고 나서 저녁을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음식점이 없으니까. 중이야기 하나 있는데 테이크아웃만 됐어요. 아직은. 아직 뭐 의자 같은 거다안 갖춰져가지고 테이크아웃만 되고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정육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쓸수 있는데 나같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밖에 없고 그리고 카페 하나 있는데 영업시간이 19시까지인 거야. 조그매. 프랜차이즈 이런 건 아니고 대장커피. 그래가지고 결국 저녁은 판교 가서 먹었어요. 어차피 내가 사는 동네에서 버스가 한 번에 못 가니까 어쨌든 판교 가서 갈아타야지 서울 도심을 갈수 있잖아요. 서울역 쪽으로. 그래서 어차피 갈아타야 돼가지고 그냥 판교 가서 밥 먹고 왔어요. 강남에 한 번에 가는 거 있어요. 강남대로 가는 거 하나 있고 압구정 가는 거 하나 있어요. 코엑스 거쳐서. 그러니까 그 노선들이 원래는 저기 기존의 분당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다 다른 버스들이랑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두 노선이 대장동 경계로 바뀐 거야. 미금역까지는 기존하고 똑같고. 근데 그 대장동 그거잖아요. 성남시가 이익 다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떼먹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환수 다 못한 거잖아. 5천억밖에 못 걷어들이는 거잖아. 한 명이 다 갖고 갔죠? 김만배 씨? 그러니까. 아, 근데 손절이라기보다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때, 성남시가, 그때 이재명 시장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딱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미 대장동이 그 민간 개발로 다 진행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 한나라당이었어요. 시장도 한나라당이었고 의회도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남시립병원이 그때 안 됐어. 그것 때문에 시장되고 나서 만든 게 시립병원이에요. 물론 이제 실제로 완공은 도지사까지 되고 나서 완공됐는데 성남시립병원도 그래서 밀린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때다 민간이 하라고 했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민관 합동으로 바꾸고 이익을 환수시키라고 환수시키게 된 건데 다 이미 떼먹은 놈들이 있어서 제대로 안된 거였던 거지. 이미 다 떼먹은 놈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쪽 관계자였던 사람들인 거지. 문제는. 그래서 그거죠. 공약 이행률. 근데 그거예요. 토목공사라는 게 시장 한두 번 바뀐다고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몇년 안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 토목공사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 입주는 지난 가을에 시작을 했는데, 토목공사라는 게그 동네 자체를 다 뜯어고치는 건 최소 10년 걸리지. 아니야, 최소 10년이라고 그게 딜레이돼서 10년 걸린 거예요. 하도 지지부진해가지고 공공개발 끌어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데까지 환수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제기한 게 국힘인데 문제는 이미 애초에 그 대장동 그 떼먹은 사람들이 저기 한나라당 쪽 그 공무원들이랑 손잡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입주 시작할 때 드러난 그것만 깐 거지, 국힘은. 알고 보니까 그 옛날 시절인데, 이명박 시절인데. 알고 보니 이명박인데. 어쨌든, 그래서 더민주가 어떻게든 특검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특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도 지금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 그 제보가 녹취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왠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에서 묻어 이럴 것 같아. 참 그놈의 정경유착. 근데 진짜 그래서 뉴스에서요 맨날 그 대장동 얘기하면 맨날 그 뭐냐 의원들 막 말 갖다 싸우는 사진 막 영상밖에 안 나오고 실제 대장동 보여주는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장동 답사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동네인지 보려고 도대체 어떤 동네인지 보려고 대장동을 갔던 거야. 아 근데 아무래도 거기가 역세권은 아니에요. 이게 역세권은 아니고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좀 편해요. 거기가 용인서울고속도로 나들목 바로 옆이라서. 이게 용인서울고속도로랑은 이게 남북으로 나들목이 바로 붙어 있어서 자가용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 그러니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그거인 거지. 다 그 시절 정권 때 다 땅 따먹게 한 거야. 여기 막 아파트 단지들 뭐 SK뷰 그 현대힐스테이트 뭐 퍼스트 이프루지오 막 등등 그때 기업들 다 나눠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재분배. 그러니까 그때는 재분배된 게 그 전에 이미 나눠놨던 게 제대로 아, 흐지부지되니까 우리가 그래 지원 좀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해라 대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우리가 이제 환수한다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따먹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죠. 이미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 개발권을 이미 그 전에 난리가 나가지고 약간 그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MB 정부 때 누가 똥 싸놨는데 똥을 안 닦고 간 거야. 그 변기 그 변기가 똥 때문에 막혀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시장 돼서 와 보니까 그 막힌 변기가 안 뚫려 있는 거야. 그 막힌 변기 복구하느라 그리 똥 치운 거잖아 사실상. 이미 그 뭐냐 삽뜨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시장 되기 한참 전에 이미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였나? 그 민선 역대 성남시장들이 이재명 후보 빼고 그 전까지 역대 성남시장들이 다 깜빵 한 번씩 갔다 왔대. 그것 때문인가? 꼭 대장동 때문은 아니긴 한데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거죠. 그 물거품 된게그 부활, 그러니까 꾸역꾸역 청남시가 끌어줘서 부활시킨 거예요. 아니, 이미 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거기 주민들은 왜 우리 안 해주냐 그렇게 된 거였겠지.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해주긴 해야 될거 아니야.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런 거죠. 주민들은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불쌍한 거지. 진짜 전 시장이 싸놓고 안 치운 똥 와서 치운 거야. 근데 원래 그 공무원이란 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아 어차피 나 임기 끝나면 갈 거니까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냅뒀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죠? 만약에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성남시장이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이미 땅 따먹고 거기 집값까지 막 조작하고 그랬을걸? 어쨌든 그 동네에 가니까 역세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좀 동네가 조용해요. 좀 동네가 좀 조용하고 뭐 굳이 뭐 매일같이 그뭐 칼같이 시간 지켜서 출퇴근하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처럼 뭐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며칠에 한번 나갈 일 있는 사람들. 이런 정도는 그냥 평소에 좀 집 주변은 좀 조용했으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살기 좋은 동네. 동네 자체는 좋아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더라. 누가 좀 숫자 6개 좀 알려줘봐요. 응? 집 사서 분가 좀 하게. 숫자 6개. 어쨌든. 근데 사실, 사람의 진짜 생존권이 걸린 게 집인데,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집을 그렇게 집값을 그렇게 집값은 정책적으로 그렇게까지 못 불안하게 사실 막았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로서 동사는 그렇다 쳐. 근데 부동산만큼은 그거는 사람의 생존권이 걸린 건데 부동산 가격만큼은 막 그렇게 막 천정부지로 못 가게 막기는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지. 정말 돈 없는 사람들도 집은 살수 있게. 그러니까 먹고 살 집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은 솔직히 공급을 시켜줘야 돼요. 주택은 공급을 시켜줘야 된다고 봐. 빌딩을 사라고 하고, 주택은 공급. 아, 빌딩만 사기엔 또 그런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죠. 집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집에서 살면 각종 공과금 내잖아요. 각종 공과금 뭐 관리비? 뭐냐, 장기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내듯이? 그러면서 집값 그냥 거기다 조금씩 붙여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집을 사는 값을 또 따로 내는 거? 어쨌든 집은 거래 방식을 좀 바꿔야 돼. 부동산은 아예 거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머리 아파요.
어쨌든 주거는 진짜 그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의식주는, 진짜 의식주는 정말이지. 그거는 정말 사람의 기본 권리인데. 참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냥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고, 에휴. 근데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 때그 실제로 뭔가 바로 임기 안에 뭐삽 뜨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보기에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임기 안에 뭐 법안이라든지 뭐그 개발 같은 거할때그뭐 심사 뭐 이런 거 통과라도 시켜주든가, 최소 나 다음 임기 때라도 뭐 실제 삽 뜨고 뭐 하고 그렇게 할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할수 있을지 장담 못 하잖아요. 맨날 또 흐지부지 그 의회에서 몇년 동안 싸우다가 흐지부지 가잖아. 그러니까 하도 그거 못 보겠으니까 차라리 행동력 강한 사람이 낫지. 그런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런 행정 능력 전문가가 낫지, 그럴 때는. 그 눈치 안 보고 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긴 해요. 정부에서 막 눈치 보고 있는 거, 그거를 일단 뭐 성남시든 경기도든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 막. 그 이재명 후보가요, 사실 지난번 경선 때도 아마 기본소득제 들고 나왔었을 거야. 기본소득제 들고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경선에서 1등을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뭐냐, 일단은 도지사라도 해서 그 도지사에서 그 일단은 그 청년 기본소득으로 일단은 한번 베타 버전 해본 거 아니야. 아마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기본소득 들고 나왔을 거예요, 이 후보가.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라는 무대에서 해본 거 같기는 해. 나중에 국가 전체적으로 해봐야 될 일들을 뭔가 이미 경기도를 시범으로 보여준 것 같아. 물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 씨랑 비슷하긴 해요.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한 다음에 대통령 됐으니까. 근데 이명박 씨랑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다른 점이 있죠. 일단 이명박 씨는 기업 출신이지. 기업 출신이라 그 정경 그쪽 유착 그쪽으로 아는 인맥들 많고 결국 그다 쓸데먹었잖아. 애초에 수도권은 알지.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집이 성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어린 시절 보낸 다음에 그 이후로 성남 온 뒤로 지금까지 계속 성남 살고 있어요. 분당 살진 않아. 어쨌든. 그러니까 MB는 재벌 출신이고 이재명 후보는 진짜 서민 오브 서민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그거죠.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반이 넘는데 정권 교체해. 정권 교체해서
그래서 뭐할 건데? 응? 정권 바꿔놓고 나면, 응? 그 다음 정책 뭐할 건데? 그 비전이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항상 그러잖아요. 여당이 바뀌어. 근데 비전이 없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나물에 그 밥? 밥그릇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물론 아무래도 도행정에서 그 지방자치 행정에서 공약 이행률 95%라고 하는데, 물론 국정 수행에서는 솔직히 그 90%까지 힘들 수도 있어요. 국정은. 근데 적어도 이명박 씨보다는 공약 이행률은 훨씬 높을 것 같아. 이미 지방자치 때 이명박 씨가 아마 서울시장 때 그렇게까지 공약 이행률 높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굵직한 거 대중교통 체계 바꾸고 청계천 뜯어고치고 그두 개는 해내서 그러지. 뭐 어쨌든. 근데 일단은 그거 같아요. 보통은 당선되고 나서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일단은 그래도 여당 후보니까 후보 시절부터 벌써 초석을 닦아놓는 거 보면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더민주도 작년에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뺏겼잖아. 그니까 지금 더민주도 어떻게든 안 바뀌면 망하는 거야. 다음 지방선거 망하는 거야. 그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작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뺏기고 나서야 그거 깨달은 거야. 바뀐 게좀 늦게 바뀌어서 그러지. 경선 때까지도 그걸 자각을 못 하다가. 그걸 실행을 못 옮기다가. 그리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거야. 소만 잃은 게 아니고, 뭐, 그 안에 있는 뭐 도구도 다 잃고 나서. 뭐 그런 거지. 그 실망감이 너무 컸으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뺏긴 거지. 참, 각성 타이밍이 늦기는 했는데, 근데 진짜 이게 늦었다고 생각한 게 그나마 다른 당보다 빠른 거다. 다른 당보다 그나마 빨리 각성한 거야. 그 양당 체제 깨트리려는 그 다당 그 다른 제3지대에 올려주려는 게 지금 국힘은 그 생각까진 안 하고 있었잖아. 국힘은 계속 그 국민의당 합치려고 하고 있잖아. 안철수 후보는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죠. 후보 단일화인 거라고 연립정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거만 단일화해서 뭐예요? 선거 끝나고 정부 구성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그 사이는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방법이 나빴던 거고, 아무래도 사실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는 이미 공식 토론하기 전에 일단은 둘이서 티키타카 잘 맞았어. 일단은 서로 뭔가 교감이 됐으니까 걔도 저렇게 연립정부 합의를 본 거지. 물론 이제 김동연 후보가 선거를 완주할지 아니면 유세부터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근데 몰라, 선거를 완주를 하더라도 연립정부 구성은 참여를 한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그거는 지키겠지. 좀 미세하게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제 그 5년 전에 경제부총리를 하긴 했는데 아마 김동연 후보가 정당 소속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행정가였지.
아마 의원 경력이 거의 없을걸요? 한번 검색해 다닙니다. 김동연. 네. 의원 한 적이 없네. 행정가 출신이에요.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똑같아. 의원 한적 없고 행정가 출신이에요. 기획재정부 2차관 했었고, 국무조정실장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했었고. 행정가 출신인데. 의원 한 적이 없네. 그래서 인지도가 낮았구만. 어쨌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연립정부 합의를 보면, 경제부총리를 복귀하든가, 아니면 잘하면 국무총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안철수 후보보다 먼저 손 잡았으니까 국무총리 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국무총리 1기.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연립정부 하면 그건가?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있죠. 근데 안철수 후보 정도의 급으로는 장관 자리면 좀 뭔가 그럴 것 같으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부총리 겸으로 올려줘가지고 과학부총리 시켜서 이런다? 과학 쪽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주려나? 교육부처럼? 과학부총리? 할 수는 있겠다. 뭐 어쨌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도 최소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은 전문가인 거 아니에요. 의사니까. 의사 겸 IT 개발자 겸 사업가니까. 최소 그쪽 분야는 전문가인 거 아니야. 주식도 많이 벌어봤고. 어쨌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역시 김동연 후보처럼 그래요. 나이가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도 60대예요. 그러다 보니 아예 진짜 행정 전문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몇년또 깔짝하다가 대선 또 도전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죠.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심상정 후보는 아마 다음 대선은 나이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심상정 후보는 일단 나이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도전하기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번이 아마 대선 도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이미 60대거든. 이미 60대고. 아무래도 이번에 아마 실패하면? 근데 심상정 후보도 본인의 역할은 필요해요, 근데. 최소, 소수 쪽, 소외된 사람들 인권을 주장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권운동 이런 쪽에서 필요한 사람이기는 해. 그런 토론회에서 그렇게라도 얘기라도 안 해주면, 조명이라도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슬픈 현실이지, 이건. 에휴.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좀 돌연변이고, 진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보면 다수는 진짜 각자의 그 분야에서는 되게 필요한 사람들이야. 필리버스터 보면요, 필리버스터 연설 시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의원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각자 막 자기 살아온 얘기부터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국회의원까지 오는 사람들 보통 각자 뭔가는 전문가야. 뭐그 정도 인재는 되니까 의원을 하지.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인재풀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인재풀이 또 막혀있는데 막혀있고, 그리고 그 인재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면 고인물이 썩은 물이 되죠. 그게 문제지. 폭도 좁고,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을 자기들끼리 벽을 쌓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고이는 거지, 썩는 거지. 그게 문제죠. 에휴. 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그래요. 에휴. 자, 그러면요. 아, 오늘 한 일단은 아, 맞아요. 군 출신 독재 여파. 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순탄한 과정으로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서 그래요. 미국처럼 정말 그렇게만 왔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나라는 얼마 없지. 뭐 프랑스도 한때 전쟁 때문에 땅을 거의 통째로 뺏겼다가 되찾은 경우도. 참, 그런 나라들 찾기 힘들어. 각 나라마다 다그 정치 체계가 한 번씩 혼돈이 온 적이 있어요. 에휴, 자, 그러면, 자, 오늘은 화장실을 가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법정 토론 세 번째 있죠? 사회 파트. 그것 때문에 좀 일찍 올 건데, 그것 때문에 좀 일찍 올 거고, 입중계 할 거고, 오늘 입중계 할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